메릴랜드 행정법원에서 11명의 새로운 판사님들의 임관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박춘기 행정법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인종과 성별, 나이, 경력 등을 골고루 고려해서 임명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도 한인 인재를 함께 뽑으셨네요. 법원장 취임 이후 만 2년 사이에 총 20명의 판사님들께서 임관을 하셨고요. 그중에 2명의 한인 여성 판사님들이 뽑히셨으니까 법원장님까지 합치면 총 3분의 한국계 판사님들께서 이 메릴랜드 행정법원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한국 출신 한국계 한 분이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대법관님께서 임관식 하는 날이 판사는 제일 축제하는 날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Oh, I feel good. I'm just happy that Angela's here too. Excuse me, just to which I got your attention. I'm going to present our office's signature medallion to people who have provide substantial service to us for over last almost 20 years for one person and another person who just newly joined us who is going to provide us with next 20 years of service. 박춘기 판사님이 또 수석행정판사시고 네. 그 밑에 한국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또 많은 후세들이 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화이팅! 네. 우리 법원장님은 전비주적이고 전세계라고 해도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워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좋은 사람을 행정판사로 임명할 수 있어서 저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저도 좋고 또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은 메릴랜드 상을 사는 것들을 터치할 거니까 특별히 이제 메릴랜드 상을 한 번 더 좋은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인의 불모지였던 이곳에 꽃이 피었습니다. 메릴랜드로 오세요.